자, 그래서 구미중, 도성중, 5가 계속해서 진도 나가고 있고요. 거기 지금 중계 두 개입니다. 하나는 5가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하나는 6가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요. 자, 걔는 언제쯤 사용하게 될 거냐 하면 쭉 5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 여기 교과서 리딩이라고 해서 여기가 본문이에요. 5가의 본문. 그러니까 여기 할 때, 이 부분 수업할 때 그거를 같이 옆에다가 놓고 수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처음 하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보자, 열어보자. 어디 갔노? 중2 미래엔, 중1 미래엔. 5과 본문 심화. 네. 자, 여러분들 보는 화면하고 조금 뭐 다르겠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얘가 이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면서 여기 답이 뭐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풀이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잘 적어 놓고 필요한 내용들 필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같은 똑같은 걸 시험지로 받을 거거든요. 시험 대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필기했는 걸 보고 여러분들 채점을 스스로 하고 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 얘가 수업할 때 필기 정확하게 했구나 라는 것도 한꺼번에 검사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거는 수업할 때 여러분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5과 6과 수업이 보통 시험치기 한 열흘 전 정도에 끝날 거거든요. 수업하는데 대신 대비 수업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5과 시험을 치기 시작한 그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여러분은 시험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험지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프린트로 그냥 한꺼번에 쭉 놔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놓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구간별로 선생님 나눠놓은 거야. 제일 먼저 단어씩 이거를 여러분한테 줄 거야. 수업 끝나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이거를 막 한꺼번에 확 들고 와서 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뭐할 거냐. 5과 단어를 공부하고 나서 그동안 공부했던 5과 단어 공부하고 나서 요 시험지만 딱 가져가서 5과 시험을 치고 다 치면 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선생님 채점 가운데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개 틀렸어. 여기서 두 가지 뭐몇개 틀려서 해서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고쳐서 들고 오면 내가 수업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 통과됐겠죠? 통과되면 그 다음에 무슨 파트냐? 그냥 지금 수업하고 있는 대화 파트. 여러분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시험 기간 이렇게 있는데 9점짜리네? 이거 한꺼번에 가져가서 이게 어느 파트다? 대화 파트란 말이야. 대화 파트 복습하고 나서 만드시. 그 다음에 아, 나 이제 시험지 준비가 됐어. 그러면 얘를 꺼내서 얘만 시험 치고 또 얘를 나한테 제출합니다. 내가 또 채점해서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렸는 거 다시 붙여서 나한테 선생님 다 고쳤어요. 혼자서 내가 가서 설명합니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 파트는 뭐가 되냐? 문법 파트입니다. 거기에 교재에 지금부터 문법 수업할 거야 하는 부분이나 거기에 좀 수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고 나서 이 시험지, 아, 나 이제 문법 시험지 준비가 완성된 것 같아. 여기 가져가서 시험 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얘는 수업할 때. 이따가 오늘 진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부터 5과 본문 수업할 거야.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을 꺼내서 필요한 내용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가 뭐 하다 말았냐 하면 대화 파트를 하다가 말았어요. 자, 각 과마다 대화 파트 중요한 거두 가지씩 나온다 했는데 여기서 배웠던 거 가장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어떤 게 기억납니까? 네, 대화 파트에서 뭐 하기랑 뭐 하기 배웠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배경 위치 묶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어로 생각나는 건 뭐가 있나요? How can I?
How can I get to? 뭐 이런 게 생각나더라. 그렇죠? 또? 어, 또 뭐 어떤 게 생각나요? 응? 뭐라고? 뭐 웅얼웅얼웅얼들 하십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수업 준비 마저 좀 하고요. 자, 또 까먹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뭐 배웠냐? 같이 하자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같이 하자. 됐습니까? 우리 같이 가자. Let's go. Why don't we go? How about, 조심해야죠. How about going? 왜 how about은 going 해야 되지? How about의 뜻이 뭐뭐는 어때란 뜻인데, 가다 어때야? 가는 것이 어때야? 가다를 쓰면 안 되고 가는 것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how about going? 또 하나 남았네. Shall we go? 됐습니까?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응?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라 했어. 제안하는 게 아니고. 어? 'Why don't you go?' 하면 상대방한테 어딘가 가라고 충고하는 건데, 얘랑 같은 거, 얘랑 같은 표현은 'How about going?' 그 다음에 명령문 'go', 그 다음에 'You should go'가 같아. 자, 지금 여러분들이 'Why don't we' 하고 'Why don't you' 일 때 뭔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Why don't we는 같이 뭘 하자는 겁니다.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뭐를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충고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먹으라고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싶으면 Why don't you eat this? 그 다음 명령문 Eat this. 뭐 하는데요 다들? 응?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숙제가 있었죠? 아, 하다 말았네요. 자, 어디냐 하면 오늘은 10입니다. 10. 10쪽. 설명하다 끊긴 부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phrases라고 해서 수거입니다. 꼭 외워 5과에 나오는 수거들. 일단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보이네요.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우리말 봅니다. 누가 제이슨은 무엇에 뭐 한다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제이슨은 관심 있습니다. interested 어디에 in hip hop music. 그래서 뭐뭐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interested in 하면 되겠죠. What is Jason interested in? He is interested in hip hop music. 됐습니까? 관심사 묻고 답하기 방금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데는 뭔데? By the way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다? 어떤 상황에 쓰는 거다? 주제 전환이라 했죠. topic shifting이라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제 먹었던 저녁이 맛있었느니 어쩌니 뭐 뭘 먹었느니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데 있잖아. 너 어제 뭐 놀면 뭐하니 봤니?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얘기를 꺼내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By the way. By the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참 막 앞에서 날씨 얘기하고 있었어. 태풍 와가지고 뭐 비가 많이 내렸어. 그런데 지금 몇 시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t was very stormy yesterday.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It was very stormy 가 무슨 뜻일까? stormy 가 무슨 뜻이겠어요? stormy 뭐예요? storm 태풍이죠? 네. 그러면 stormy의 뜻은 태풍이 부는 이겠죠. It was very stormy yesterday. By the way, what time is it now? 됐습니까? 아예 다른 얘기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면 된다? By the w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뭔가 숙박시설 안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 거는 체크인이고 나오는 절차를 밟는 것은 체크아웃이다. 됐습니까? 우리는 어찌 우선 어디에 호텔에 뭐 했다 체크인했다. 우리는 체크인했습니다. 어디에 우선 이러고 있죠. 읽어볼까요? At the hotel first.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뭘 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 그쵸? 무엇을? What? 너희들은 했었니? Did you do? 가장 먼저? Okay,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do first? 그랬더니 대답이? We checked in at a hotel first. What did you do first? We checked in at the hotel first.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원래 필요 안 써도 돼요. 자, 없애버리세요. We checked in the hotel. 됐습니까? at이 왜, 도대체 왜 들어가? check in 다음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됩니다. 지워버리세요. We checked in the hotel. We checked in the hotel first. What did you do first? Are you listening to me? 뭐 어쩌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랬어? 듣고 있다며? 어? 나만의 세상으로 어디 멀리 안드로메다 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영어 교실에 계십시오. 칼지, 우리말 바꾸겠습니다. 누구는 어디에서 뭐 하는 것,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어떻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Study. Where? In the library. 하고 같은 표현. 배틀. 도원. 뭐가 가능하다? Why don't you study in the library? 좀 이따가 할 건데 미리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선생님 아까 2학년 거하고 헷갈렸어. 2학년들이 why don't we를 배웠어. 여러분들 why don't you를 배웠어요.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라고 충고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랑 같은 거 뭐 아무나 틀려도 상관없어. Why don't you study at the librar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음. How about? 그렇지. How about studying in the library? 하고 물음표 꼭 해야 돼. How about 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이 누구다? What about? What about? What about? How about? 똑같으니까 How about studying in the library? What about studying in the library?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같은 표현들을 알아둬야 돼.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충고하는 첫 번째 표현은 가장 대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화 파트에서 배울 게 Why don't you 동사 원형이야. Why don't you, 선생님은 동사 원형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Why don't you do라고 얘기할 거야. Why don't you do. 그 다음에 How about이나 What about 했을 때는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하는 건 어때? 자, 그 다음에 또 얘랑 같은 표현.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충고할 때 명령해도 되지 않나요? 아이고, 그거로 바로 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You should study in the library. 하고 얘는 마침표야. You should study in the library. 이것도 같은 표현 될 수 있고요. should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양념씨라 그랬고 중학생 되면 조동사라고 배웠죠.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할 때 쓰는 should죠. You should study in the library. 자, 그 다음에 중1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표현 이제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표현 뭐? Study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뭐 좀 공손한 느낌이 들고 싶으면 please 같은 걸 앞이나 뒤에 넣을 수도 있겠죠. Please study in the library. Study in the library, please.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정리, 이제 곧 할 건데요. 대화 파트 들어가면.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는 표현은 Why don't you do? Do. 그 다음에 You should do.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갑자기 다른 거는 동사 원형, 다른 거 동사 원형, 다른 거 다 동사 원형인데 왜 얘만 ing 형태로 바꿔야 합니까? How, 아까 얘기했죠? How about이나 what about이 뜻이 뭔데? 뭐뭐는 어때? 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어때? How about this? 이 신발 어때? How about these shoes?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여기에다 뭐뭐 하다 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부하다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공부하다 어때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 게 자연스러워? 공부하는 것 어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ng 형태로 여긴 꼭 바꿔야 되고 시험 문제로 무지하게 나옵니다. 다음 중 이상한 부분을 골라내세요. How about study in the library 해놓고 How about study in the library의 뜻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누군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 자리에 혹시 이건 안됩니까? 안됩니다. 왜 안되냐? to는 자 이게 about 왜 여기 이것도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to 같은 경우에 전치사의 to도 있고 to 부정사의 to도 있죠. 뭐가 전치사의 to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뭐가 전치사의 to인데 그러면 선생님 to school 같은 거요. 아. to the room 이런 거요. 됐습니까?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걔가 where가 되는 이유는 school이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거기에 앞제비 씨 to를 붙여서 전치사의 to라고 했죠. 근데 to 부정사의 to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to study를 붙이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 전치사가 나왔는데 또 전치사가 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he comes from in Korea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he comes from Korea야 he comes from in Korea야 그가 한국 출신일 때 그가 한국 출신이다 라는 표현할 때 he comes from Korea라고 하면 되지 he comes from in Korea 뭐 he comes from to Korea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가 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쓰면 전치사가 두 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는 쓰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동사는 동명사의 형태라야 된다. 투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뭐 어쨌든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자, 왜 why don't you study 하고 같은 표현들 why don't you study, how about studying, what about studying, you, study, you should study, study 이런 표현들이 있다. 자, 이렇게 하고 팝 퀴즈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시킬 테니까 숙제로서 풀이해 오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해야 숙제도 하겠죠. 여기까지가 단어 파트였어. 어휘, 보케블러리. 자, 이제부터 익스프레션, 표현, 대화 파트입니다. 자, 보통 이제 각 과마다 한 유닛, 한 레슨마다 대화 중요한 것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문법도 보통 두 개씩 나온다 했는데요. 자, 제일 먼저 계획 말하기네요. 계획 말하기, 그 다음에 길 묻고 답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계획은 선생님이 이 그림 그린다 갑자기. 그쵸? 계획은 여기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 3번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보고 아이고 이 동네를 보고 이러죠. 여기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과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을 하다시로 하다시 부분 하면 여러분들 최소한 두 개는 떠올라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갈 것이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가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뭐라 그럴래? I will go 라든지 이것보단 좀 더 계획된 느낌이 들고 싶으면 I'm going to go 됐습니까? 그래서 계획이라고 그랬어. 계획
계획이니까 뭐보다는 will보다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하겠죠. 됐습니까? 그런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길 묻고 답하기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How can I get to 어디 어디 하겠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직진 두 블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 하세요. 모퉁이에서. 그러면 그것은 길 건너편에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나오겠죠? 다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얘기할 때는 자신의 계획이니까 자신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I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I'm going to를 사용해서 I'm going to 뒤에는 무슨 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나 뭐, 비동사나 또는 일반 동사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씁니다. 뭐 나는 될 계획입니다. 나는 뭐 학생회장이 될 계획이에요. 나는 뭐 클래스 프레지던트가 될 계획이에요. 그럴 때는 I'm going to be a class president 이런 거 써야 되겠죠. 또는 뭐 나는 갈 계획입니다. 이럴 때는 I'm going to go, I'm going to study, I'm going to eat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뭐 그 방에 있을 예정입니다.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누구였더라? 있다. 그러면 나는 있을 계획입니다. I'm going to be 그 방 안에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에 be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do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하다시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going to do라고 설명할게요. 뭐 be going to be가 될 때도 있고요. 의미에 따라서. 예, 그래서 나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으로 나타낸다. 상대방의 계획, 상대방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you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오늘 밤에 tonight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도 있다? when에 대한 대답을,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what are you going to do last weekend? 말이 안 되죠? last weekend는 무슨 뜻인데? 지난 주말에죠. 그거는 What did you do?랑 어울리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end? Not this weekend. 됐습니까?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자, 중요 표현 더하기 먼저 보겠습니다. 뭐 쭉 나오네요.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하니까 be going to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할 계획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tonight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plan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plan의 뜻은 동사로서는 하다시로는 뭐겠어요? 계획하다죠. 그 다음에 얘는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이름시로서는 명사로서는 계획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으로 사용해서 계획하다면 얘 하다시고 이 속에 지금 두가 들어있죠. 그래서 what do you plan 하면 무엇을 너는 계획하니 to do를 붙여서 원래는 to do what이었어. to do what 무엇을 하다 무언가를 하다 do what 뭐 하는 것 to do what. 그래서 to do what do you plan 이었는데 what을 제일 앞에 두려니까 to do를 do you plan 뒤로 보내서 what do you plan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통째로 외우세요. 무엇을 할 계획이니 plan to do. 뭐 할 계획이니 what do you plan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무엇 너는 계획하니 하는 것. 무엇 너는 계획하니 하는 것.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뭐 하는 것을 계획하니 what do you plan to do 해놓고 아까 전에 tonight하고 성격이 비슷한 게 또 붙었죠.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do you plan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똑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네요. 아까 전에 plan이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계획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러면 your plan의 뜻은 너의 계획이 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hat's your plan? 네 계획 뭐니? What's your plan? plan은 plan인데 어떤? Okay. Plan for this weekend의 뜻은 어떤 무엇?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거 what is it이야. 간단하게 보면 그거 뭔데? What is it? 네 계획 뭔데? What is your plan?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 뭐니?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얘 빼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뭐를 위한 계획? Plan for. 됐습니까?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오늘 밤 이걸 가지고 오늘 밤에 뭐 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오늘 밤에 뭐 할 건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What's your plan for tonight?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lan for. plan은 명사로서 뭐뭐를 위해 어떤 것을 위한 계획해서 plan for 뭐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이거 나와 있네요. 자, 아까 전에 그리고 또 plan이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하다 치니까 이 plan은 어떤 형태가 될 권리를 갖고 있어? planning이 될 권리를 갖고 있죠. planning의 뜻이 계획하는 또는 계획하는 거. 그래서 I am planning 하면 뭔 뜻이야? I am planning 하면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가 될 수 있겠죠. I am planning 한 다음에 to visit. visit은 방문하던데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네 가지 뜻 중에서 방문하는 것이 됐죠. 나는 계획하는 중이야. Okay.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댁 방문하는 것을. 됐습니까? I'm planning to visit. I'm going to visit. 똑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n the sea.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I'm not going to. Not going to do 하면 안 할 계획이란 뜻이 되겠죠. 또 이런 표현도 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획을 묻는 거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답하는 거죠. 계획을 묻고 계획을 답하는 건데 계획을 답하는 것 중에서 이런 대답도 가능해. "나는 내 친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계획 묻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답한다면 I have what? A plan. 은 plan인데 어떤? For my? 그렇지, 응용 잘하네요. I have a plan for my friend. 이런 식으로 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것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I have a plan for. 나는 뭐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 I have a plan for. 이런 식으로. 얘는 for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뭐 him이나 it이나 her 할 수 있는 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치 동원아? 뭐가 뭐라서 뭐 어쩌라고?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건 아까 했는 거고요. 네가 멍 때리기 전에 했는 얘기고요. 멍 때리는 거 내가 아주 좋고 중요한 거라 그랬어. 그치? 어? 멍 때리는 거 아주 좋고 중요한 거라 그랬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갖고 잠시 멍 때리는 시간 가지면서. 그쵸? 머리, 뇌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치? 그쵸? 오늘 뭐 해야 될 마음의 준비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멍 때리는 거 아주 중요해. 그쵸? 학교 가서 멍 때리면 좋지? 수업 시간에. 안 돼? 왜? 혼나. 어, 근데 왜 여기서는 멍 때리고 있어? 내가 혼을 안 내서? 학교에서 혼 많이 나나 봐? 아니요. 혼 많이 안 나요? 네. 어, 멍 안 때리나 봐? 네. 어. 근데 왜? 어? for가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오면 된다고요. 어? 뭐가 뭐라서 뭐 어쩌라고? I have a plan for my friend. 뭐 또는 뭐 나 파티할 계획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I have a plan for a party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쭉 읽고 오늘 밤 뭐 할 계획이니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night?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을 갖고 있냐? 아, 뭐 할 계획이냐? 라고 묻는 표현은 Plan to do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 표현은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는 거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해두고 I'm planning to visit 해두는데 planning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뭐라고요? I'm planning to visit my grandparents 뭐라고요? I'm planning to visit my grandparents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무슨 씨가 여기에서 선생님이 무슨 무슨 씨는 중요한 순서도 있다 했죠. 오케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씨 하다 씨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됐습니까? 하다 씨가 포함된 게 궁금하면 모든 하다시의 대장 누구?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m planning to visit my grandparents. 그리고 뭐 만약에 my grandparents라는 대답이 궁금하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my grandparents는 who죠? Who are you going to visit? 하면 되겠죠. 누구를 방문할 계획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 doing도 설명해 준적 있죠 뭐뭐 하러 가다 나는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는 않을 계획 중이다 라는 표현이네요 뭐라고요?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n the sea 뭐라고요? Go swimming in the sea 넌 바다에 수영하러 갈 계획이니? Go swimming in the sea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No, I'm not going to go swimming in the sea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 묻고 답하기 What are you going to do? 하고 같은 게 뭐라고요? 그쵸?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도 있고 또 What do you plan to do? 뭐라고요? Plan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사실은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물어봐도 된다고요? Special plans.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야. Yes.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Yes란 대답을 원하면 Do you have some special plans?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김도훈 씨? 그렇죠. 뭐 이번 주말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팝 퀴즈 마찬가지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길 묻고 답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묻는 표현에서 가장 대표 표현은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잘 대답했듯이 How can I get to 입니다. How can I get to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니까 How can I go to 를 쓸 것 같은데 물론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How can I go to 해도 되는데
하지만 그거보다는 get을 더 많이 쓰는 뭐 사람들이 뭐 말버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뭐 더 좋아하는 표현이라든지 how can I get to나 how can I go to나 같은 의미 전달은 돼. 근데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뭐라고요? get to 됐습니까? get의 뜻이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get이 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거 할까? 뭐 이런 get도 있고요. 그쵸? 그럼 지금처럼 How can I get to 하는 것도 있고요. I get cold. 뭔 소리지 이건? 난 점점 추워진다 이 뜻이죠. I am cold는 난 춥다 이런 느낌인데 I get cold. I become cold. I 뭐 grow cold. I turn cold. I get cold.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점 서서히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이런 뜻이라 했고요. I get a good car 뜻은? 그렇죠. 나는 좋은 차를 산다, 받는다, 뭐 이런 거 받거나 사는 이런 느낌도 있고요. 사다, 뭐 받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t의 뜻이 어디 어디로 가다라는 뜻도 있고 뭐 get도 그렇고 take도 그렇고 참 뜻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골치 아픕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get이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how는 뭐도 있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여기서 how는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그렇죠, 부사죠. 어찌시죠, 어찌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태를 묻는 게 아니고 방법이 궁금한 거다. 그래서 걸어서 on foot 차 타고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How can I get to가 길을 물어볼게요. How can I get to the museum? How can I get to the 농협 파머스 마켓?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할 때는 무슨 문 쓰면 된다. 그렇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쓰면 되겠죠. Go straight one block 또는 go straight two blocks.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nd turn left at the corner, turn right at the corner, it is on your left. 그게 어느 쪽에 있대요? 네 왼쪽에 있을 거다. 왼쪽 보시면 그 네가 찾는 거 뭐 두 블록 가서 모퉁이에서 좌회전 하시면요 왼쪽 편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지도가 나온다 했죠. 그리고 네모 박스에다 A, B, C, D, E 해놓는다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얘가 가야 될 곳이 A냐, B냐, C냐, D냐, E냐 고르라는 거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중요 표현 더하기입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를 안 하고 갔네. 아, 이거 한꺼번에 좀 이따 할게. 예. 자, 그래서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Can you tell me?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학년이라서 좀 설명할 게 많아. 됐습니까? 자, 이거 하면 떠오르는 단어 다 얘기해 보세요. Speak 할까? Say. 네. Say. 요거부터 하자. Talk. Tell. 이 있는데. 자, 이거 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 말하던데 speak는 주로 I can speak English 이런 표현이나 Can you speak louder?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louder가 뭘까요? louder 더 큰 소리로 이 뜻이죠. loud의 무슨 급? 비교급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speak 어떤 언어 또는 어떤 식으로 좀 얘기해달라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Speak quietly. 이런 식으로 speak quietly. Speak quiet가 아니고 quietly래. Speak quietly. Quietly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어찌 조용하게 어찌시죠. Quiet 어떤 조용한 quietly 어찌 조용하게. 그래서 얘는 보통 이런 표현이야. Speak는 speak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어떤 언어를 말하다 이런 거나 speak louder, I can't hear you 어떤 식으로 말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say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he said that he was hungry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He said that he was hungry. 이게 뭔 소릴까? 그가 뭐 했대요? 말했대요. 그가 배고팠다라는 것을 뭐 하는데? 겁 만드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쩌고 저쨌다라고 말했다. 이럴 때 씁니다. say는 주로. 뭐 그 외에도 he said to me.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say가 주로 쓰는 형태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집어넣어서 누가 어쩌고 저쨌다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어쩌고 저쨌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쓰여요. 됐습니까? He said that he was angry. 화났다고 말했어. He said that I was kind. 그 말해서 내가 친절했었다고. He said that he would do it. 그는 그것을 할 거라고 말했어.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talk. 터크는 뭘 좋아하냐? 앞제비 씨 진짜 좋아해. 그래서 나랑 같이 대화합시다. Talk with me. 그 남자에게 얘기해보세요. Talk to him. Talk with me.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Let's talk about it. 터크는 무슨 씨 좋아한다고요? 전치사 좋아합니다.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Let's talk with me. 자, 저기 가서 저 남자한테 한번 얘기해봐. Talk to him. 그것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 Let's talk about it. Talk about, talk to, talk with. 이 크라는 소리가 전치사 붙이기 좋은 소리인가 봐. Talk with, talk with, talk to, talk about, talk about, talk about. 소리 착딱 붙네. Talk about, let's talk about it. 그래서 얘는 전치사 좋아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형태로 말하다. 자, 말하다는 두 가지 정도 알아주세요.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tell A, B 이렇게 쓰입니다. A 자리에는 보통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요. B 자리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서 A에게 무엇을 말하다. 여러분들 수요동사라는 거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아직? 아직 안 배웠습니까 수요동사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동사라는 거 뭐 미리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살짝만 얘기하면 수요동사는 give A, B 하면 뭔 뜻이지? B를 주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가진 애들을 수요동사라고 학교에서 배우게 될 예정인데요. 이게 수요동사예요. A에게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truth. 뭔 소리 한 거야? 진실을 말해달라. 됐습니까? Tell 뒤에 whom 오고 what 옵니다. Whom은 누구누구에게죠. What은 무엇무엇을이죠. 그래서 tell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쓰는 방법은 tell A to do의 형태로 씁니다. Tell A to do. A 자리에 마찬가지 whom에 대한 대답이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Tell을 쓰는 두 번째 방법은 그 다음에 선생님은 do라고 얘기하죠. be가 올 수도 있고 do가 올 수도 있고요. tell I to do 해서 뭐 오케이 읽을 준비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여기에 told는 tell의 과거인건 아시죠? 오케이 요거가 똑같이 왔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얘가 왔고요. 그 다음에 to 하다시 자리에는 이게 왔죠. 그쵸?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이 무슨 뜻일까? 누가 엄마가? 오케이 이게 청소하다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 뜻? 청소하는 거 청소하기 위하여 청소하기 위한 청소해서 중에서 청소하라
는 것! 그니까? 그래서 엄마가 말했대요. 누구한테 말했어? 나한테 말했어. 뭐 하라? 는 것을. 내 방 청소하라? 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이 얘기 왜 했냐? 갑자기. 자, 그래서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 이제 우리 영어에는 써 있는데 우리말에 빠져 있는 거 다 쓰면 다 써보면 당신은 나에게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이거 한 덩어리네 이거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왜 이거 한 덩어리입니까?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렇죠? 무엇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말해달라고?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선생님이 끊는 거는 여섯 가지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이 표시하고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부탁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 몇 종 세트였더라? 너 나 도와줄 수 있니?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몇 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계획 말하기 5종 세트 있나? 4종 세트였나? 이런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충고하기 4종 세트 배웠죠. Why don't you? You should. 어쨌든 그래서 가만 보니까 A에게 B를 말해달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A에게 B를 말하다 라고 할 때 말하다는 아까 전에 tell A, B의 구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무엇을? How to get to the theater? 이러고 있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자, 그 다음에 얘도 좀 설명을 또 필요하네. 오케이. 그래서 how to get to the theater 했듯이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라면 피자 만들다. Make pizza. 그러면 피자 어떻게 만드는지 How to make pizza 하면 되겠네. How to 뒤에 하다시 넣으면 뭐뭐 하는 방법이 되네.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방법. How to ride a bike. 오케이. 또 여긴 어딘 안 두고 또 한다. 그치? 뭐 어떻게 하라고? 피자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너 나한테 피자 만드는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오케이. 미 해병대 있죠? 미 해병대 모토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 뭐 전쟁 영화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만 그치? 가끔씩 보면 전쟁 영화 미군들 나온 영화 보면 막 저쪽에 우리 편이 한 명이 저기 총을 맞고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막 지휘관이 No one leaves behind 막 이러면서 막 구하러 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No one leaves behind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 뜻이야 응?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리뷰에 떠나다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는 뜻도 있잖아. 그렇죠?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건 뭔 소리야 그러면? 갑자기 막 우리 편이 총 맞고 저기 부상당했고 쓰러져 있는데 지휘관이 막 No one leaves behind 이러면서 막 구하러 가. 어? 우리 편은 다 살리겠다 이 말이겠지. 그렇지? 어? 내가 지금 너 수업하는 게 No one leaves behind다. 어? Can you tell me how to make pizza 하면 피자 만드는 방법 묻는 거겠지. 오케이. 도훈아, 민폐는 끼치지 마. 지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Can you tell me how? 그래서 어디 가, 그러니까 여기에 극장 가다가 get to the theater죠. 극장, 아까 피자 만들다가 make pizza인데 피자 만드는 방법이 how to make pizza라며. 그렇죠? 그럼 극장 가다가 get to the theater니까 극장 가는 방법? How to get to the theater.
됐습니까? 그리고 굳이 say도 아니고 speak도 아니고 talk도 아니고 tell을 써야 되는 이유를 말해줬어. 너는 말해줄 수 있겠니? A에게 B를이니까 tell A, B의 구조를 써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다 선생님, 아, 너무 복잡해요. 어, 알겠어. 그러면 can you tell me는 외워, 일단.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한 다음에 무엇을 어디 가는 방법이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까지, 요까지 외우는 것도 좋겠네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좀 길긴 하지만. 여기다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장소만 막 바꿔 끼워 넣으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길 묻기.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극장을 찾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서 극장을 찾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네 한 거야, 어딨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find야, look for야. 선생님이 find하고 look for의 차이는 많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무슨형. 그렇죠. 난 찾고 있는 중이다 하니까 I am looking for 해야 되겠죠. The theater, 극장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the the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근처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그러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극장이 있다는 뭐예요? 극장이 있다. There is a theater죠. 그렇죠. 근데 극장이 있다가 아니고 물어봐야 되니까 There is를 뭐로 바꿔놨어? Is there a theater? 이렇게 했죠. Nearby 하면 뭐 이렇게 했고 는 하고 뭐 쓰겠죠? 뭐 쓸까요? Around만으로는 부족하고. Okay. Is there a theater around here? Nearby? Near here? 되겠죠. 자, nearby라는 표현도 만난 김에 익히세요. 근처에. Nearby, around here, near here. 자, is there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죠. Is there a theater? Is there a post office? Is there a bank?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길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길을 알려줄 때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안 나오고 있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t is on your right. 이런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거 keep going to the end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이 좀 문법적인 베이스가 약하니까 좀 설명할 게 좀 많아. 자, 여기서 이 표현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keep doing에 대한 얘긴데요. 자, keep의 뜻은 뭐 지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걷다, keep walking. 계속 놀다, keep playing. keep doing 하면 뭐뭐를 계속하다, keep running. How long can you keep running? 뭐라고 물어본 거지 내가? How long can you keep running? 너는 계속 달릴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며. 됐습니까? 그래서 keep going이 나왔죠. keep going. 뭐 하는 것을 계속해라. 가는 것을 계속해라. 어디까지? 끝까지. 계속 직진하세요. 이런 느낌. keep going to the end. 저기 보이시죠? 저까지 계속 가세요. keep going to the end. 끝까지 계속 가세요. keep going to the end. 뭐라고요? keep going to the end. 무슨 문? 명령문이죠. you should keep going. why don't you keep going? 맞습니까? How about keeping going? keeping going 해야 되겠지, 당연히. How about 뒤에는 하는 곳 와야 된다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it's across from the park. 됐습니까? The bank.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만약에 뭐,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the theater 대신 왔죠. The theater is across from the park. 극장은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의 뜻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miss의 뜻이 뭐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놓칠 수가 없다 이 뜻인데요. 그러니까 발견 못할 리가 없다. 찾기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It's easy to find it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it's easy to find it. You can't miss it. 됐습니까? 미스가 놓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리워. 그렇죠. I miss you.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었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뜻, 실수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한번 볼게요. Excuse me, how can I? 아, 참, 이거 다 읽고 가야 되겠지. 웨일즈 선생님이 오늘. 자,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극장에 어떻게 가는지? How to get to the theater? 됐습니까? 오케이, 잘 말했어. 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도 있다? How can I get to the theater?도 됩니다. 내가 빠트릴 뻔 했는데 도움이 덕분에 How can I get to the theater? 이것도 길 묻는 거 맞죠? How can I get to the thea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됐습니까? How can I get to the thea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theater? 이런 건 누가 기억한다? 입이 기억하니까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나는 극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I'm looking for the thea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극장 있나요? 근처에? Is there a theater nearby?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계속 가세요. Keep going to the end. 됐습니까? 그것은 공원 건너편에 있고요. 길 건너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놓칠 리가 없어요. From the park, you can't miss it. 됐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쵸, 그렇어. 그니까, 입이 익힌다 했으니까 좀 소리, 너가 안 읽고 있잖아. 얘가 너무 빨라가지고. 응. 그 다음에,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화합니다. Hey,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It'll be on your right. Thank you. 하고 있죠. Hey,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어떻게 하면 방문객 센터로 갈 수 있을까요? Center. 그랬더니 한 블럭 직진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 좌회전 하세요.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그것은 당신의 오른쪽 편에 있을 거예요. It'll be on your right.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래서 자, 여기서 설명할 거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Excuse me와 뭐였어요? Excuse me의 차이점. 완전 다른 얘기. 공통점이 전혀 없다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틀 한번 붙어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 straight one block and then의 뜻이 1, 2, 3 중에 그건 건 아까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죠? 그렇죠? Turn left. Okay.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ll be on your right. Okay. B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 뭐에 대한 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비어 있으면 여러분들 채워 넣을 자신 있죠? 그래서 on your righ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너의 오른쪽 편에 라는 표현 통째로 익히란 말이에요. 너의 오른쪽 편에 on your right.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 your right이라고요. 우리말에 전치사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표현은 통째로 익혀야 된다고요. on your right.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외우듯이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지각하다 Be late for 이런 식으로 외우듯이 Be interested in 하듯이 On your righ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물음표 없는 거 Excuse me 이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Excuse me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이건 무슨 뜻이죠? 또 실례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help me? 이런 느낌이라 했어.
근데 얘는 물음표가 있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Excuse me?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건 무슨 뜻이라 했더라? 네가 한 말 못 들었어요 이 뜻이라 했어. 그래서 전에 시험 문제에 한번 이런 거 나온 적 있어. 시험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죠. 다음 대화에 밑줄 친 1, 2, 3, 4, 5 중에서 어색한 부분을 골라라 해서 여기다가 물음표 떡 붙여놓고 여기 물음표 붙여놓고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라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뭐 방문객센터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음표 절대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Excuse me? 하고 Excuse me 하고는 다르다고요. Excuse me? 고요. Excuse me? 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 없어야 되겠고. 자, 배틀.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하겠네. 그래서 민준,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대신?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visitor center? 또, 도원, 모두 가능하다? 허락받고 싶은가 봐? 제가 가도 될까요? 저 가도 돼요? 허락받고 싶은가 봐. May I get to the visitor center? 저 가도 돼요? 혹시 저는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허락받고 싶은 거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허락받고 싶을 때 Can I go home now? May I go home now? 뭐 이런 Could I go home now? 저 잘 생각하고 계시... 뭐라고? Where is the visitor center? 그렇지. Where is the visitor center? 또 가능하겠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잘했어요. 창의적이네. 그렇죠. 방금 배운 거 기억 못하는데. 그 다음 지우 또 모두 가능하겠다? 오케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이거 하고 있어요.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더는 안 되고요. 또 도원, 아 민준 모두 가능할까? The visitor center. I'm looking for the visitor center. Is there a visitor center nearby?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visitor center?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요. 방금 이거 한 거라고 이거. 어떤 시험 문제 대비한 거야? 여기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골라라. Where is the visitor cen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된의 뜻은 직진, 한 블럭 직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after that이죠. And after that. 그런 다음은 뭐 한 다음? 한 블럭 직진한 다음이란 뜻으로 된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end를 기준으로 뭐랑 뭐가 요렇게 생긴 것과 요렇게 생긴 게 연결됐죠. 그렇죠? end를 기준으로 요렇게 생긴 것과 요렇게 생긴 게 연결됐죠. 무슨 문? 무슨 문? 그래서 뭐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 뭐 하세요? 명령문 두 개를 end로 붙여놨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에 대한 얘기. 두 번째가 뭔데? 비인칭 주어죠?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쵸? 뭔 비인칭이야, 비인칭아. 인칭 대명사지, 이놈 시키더라. 그러면 뭐 대신 왔네? 뭐 대신 왔는데? The visitor center will be on your right죠. 됐습니까? 비동사의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죠. 그게 있을 거란 말이죠. The visitor center will be.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More your left? 아니면 More your right? On your righ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해. 그러면 여기에 출발 지점이 여기라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블락을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A방향이야, B방향이야? A방향이야, B방향이야? 일로 가줘. 네. 그쵸? 그 다음에 It'll be on your right 이라 그랬어. 그러면 A야, B야? B. B죠. 됐습니까? 여기를 골라라. 비지터 센터의 위치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아까 전에 안 했는 거.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visit 속초 next month. Next mont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1번이냐, 2번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할 거냐 하면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I'm going to visit 속초 next month.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오케이. 그랬더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이러고 있죠. There는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Ther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There의 뜻은 거기에 일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더라?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도 있죠. 여기서는 거기에죠. 거기에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니까 뭐 대신 왔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 What are you going to do? 대신에 할 수 있는 표현도 배틀 한번 붙어봅시다.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ride a bike. 자, 통째로 외워야 될 게 보이네요.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ong. 반갑죠? Along the beach. Along이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뭐뭐를 따라서 였고요. 얘는 어떻게 읽고? Alone이고 얘는 뭐였더라? 혼자서. 됐습니까? 그래서 along하고 alone하고 구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along the beach는 무슨 뜻이고 해변을 따라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죠. what 여기 있네요. what인데 얘 때문에 where 됐네요.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전치사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ride a bike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 또 뭐가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어봅시다. 나는 다음 달에 속초를 방문할 계획이야? 네. 그랬더니 너는 거기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오케이. 오케이. 속도 조금만 맞춰줘.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저 해변가를 따라서 자전거를 탈 계획이다. Ride a bike along the beach.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배틀. I'm going to visit 속초 next month. 대신에 뭐가 가능할까? I am planning to visit 속초 next month. 그치? 또? I have a plan for visiting 속초. 뭐라고요? I have a plan for visiting 속초 next month. 갑자기 왜 visit은 visiting이 됐지? Okay. for의 뜻이 뭐뭐를 위하여인데 하다를 위하여야 뭐뭐 하는 것을 위하여야. 그래서 속초 방문하다 위하여 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민준? I have a plan for visiting 속초 next month. 뭐가 된다고요? Okay, 맞아요. 어, 그래서 뭐라고요? Next month. 아이고, 니들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확실히 문장을 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ere? 대신 쓸 수 있는 건? 일단 What are you going to do 부분만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되고 또 What's your plan there?
또 왜 그건 아무도 안 하나? What do you plan to do there? 뭐라고? What do you plan to do there? 안 되겠는데 이놈들. 보강 무지하게 해야 되겠는데. Okay, what do you plan to do there?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ere? 됐습니까?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Any special plans? Do you have any plans? Any special plans there?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I am planning to ride. I have a plan. I have a plan. For? For visiting Sokcho. 이거 하고 있는데요. I have a, I'm going to ride a bike. 대신 쓰는 거. I have a plan for? Riding a bike. 그렇지. I have a plan for riding a bike. Along the beach. 됐습니까? 헤이, 아이고 지지 끌고 다녀야 되네 이거. 자 그래서 대열는 뭐 대신 왔는데 대열 지우고 뭐 쓰면 될까? 속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면 속초는 what인 것 같은데? What are you going to do in 속초?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in 속초? What do you plan to do in 속초? 속초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I'm going to ride a bike. 난 자전거 탈 계획이야. I'm planning to ride a bike along the beach. 오케이. 그래서 여기 퍼키지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켜볼 테니까. 와, 대화 아파트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어쩔 수 없죠 뭐. 보강해야지 그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바란 건 뭐 하기다 계획 말하기 배웠죠? 예.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 Be going to do를 응용한 다양한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Listen and Speak의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는 계획 말하기를 나올 거고요. Listen and Speak 2에서는 뭐 하기? 길이 묻고 답하기 됐습니까? 자 그럼 빈칸 다 채울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 숙제 다 하고들 계시죠? 내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5과에 있는 것들 5과 단어 3종 세트와 대화라고 써있는 문장 세트 본문이라고 써있는 문장 세트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통문장 해야 되는 건 아시죠? 네. 예. 자 그러면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B가 뭐래요? 안 읽냐? 보이가 뭐래요? What? 이거 설린도 못 읽어? 아, going to do this weekend, 미나. 그랬어. 그랬더니 여자의 미나가 뭐래요? I'm going to visit. 해운대비치. 해운대비치 어디 있어요? In 부산.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이름 모를 남자애가 뭐래요? Sounds exciting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미나 여자애의 반응은 그렇죠. Do you have any books money? Any books? Any money니까 Do you have any plans, M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 이름 나왔어. 됐습니까? 남자애 마이크가 뭐라 그래요? With my friends, I'm going to see a movie. 됐습니까? 자, 선생님의 문장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까지 빈칸 채웠죠? 그럼 이제부터 광팬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뭐 형광펜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면 뭐 연필로 표시하시든지. 자 그래서 남자 여자 이름은 나옵니다. 마이크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미나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형광펜 칠할 부분은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겠죠.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this weeke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뜻은 이번 주말에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미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미나의 대답이 미나 is going to visit 해운대 비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visit 해운대 비치. 마찬가지 I'm going to visit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unds exciting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할 거냐? 왜 여기에 왜 excited가 아니냐 이 말이죠. 왜 exciting이 와야 되고 왜 sound가 아니고 sounds냐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다 생각나잖아.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있죠? 그렇죠? 뭐 exciting은 excite로부터 왔는데 뭐 exciting이 될 수도 있고 excited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exciting인지 다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plans, Mike? 오케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Do you have any plans? 힌트는 이런 일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힌트 여기 생략된 말은 이 일을 하는 녀석이 뭐야 생략됐죠. 이 일이 뭔데?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간 게 여기 생략됐죠. 됐습니까? Okay. Do you have any plans? 그 다음에 뭐도 형광펜 칠할 거냐? 얘도 칠하겠죠.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plans? 됐습니까?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딴 걸로 바꿔도 되죠. 그쵸? 이건 뭐 묶기야? 계획 묶기니까. 됐습니까? Okay, I'm going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윗의 뜻이 몇 가지, 중학생들은 몇 가지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었더라? 세 가지였죠. 됐습니까? 이건 쉽죠? 이 셋 중에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 이 자리에 빈칸 해놓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Mina?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at do you로 해주세요.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Mina? 맞습니까? 뭐라고요?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물론 go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빠르다면 결국 마이크가 한 이 말과 미나가 하는 이 말이 똑같은 취지라는 거 눈치챘죠? 머뭇기, 계획묶기, 머뭇기, 계획묶기. 그러니까 요 방식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된다?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Mina? 해도 되겠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Mina? 해도 되겠죠? 모두 된다고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Plans for this weekend가 뭔 뜻이지? Plans for this weekend가 뭔 뜻이지? 어떤 뭐?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너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번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선생님 여기는 왜 for가 없어요? 여기는 왜 for가 있어요? 여기 왜 for가 없어야 되는지 누가 얘기해 줄래?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럼 여기 도대체 왜 있어야 돼? 요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돼야 돼? 이번 주말을 위한 어떤 계획들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visit, I'm planning to visit, I plan to visit도 되고요. 그 다음에 I have what? A plan. 뒤에서 꾸며줘야지. I have a plan
for visiting 해운대. 됐습니까? I have a plan for visiting 해운대. 뭐 하는 것을 위한 무엇? 해운대 방문하는 것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plan for visiting 해운대. I'm planning to visit. 자, 그 다음에 That sounds exciting의 뜻은 일단 무슨 뜻이야? 그거 참 신나게 들린다. 그거 하면 참 신날 것 같다. 이런 뜻이죠. 해운대 방문하면 참 신날 것 같이 들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그거 신날 것 같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걸까? 이게 소리 들이란 뜻이죠. 그렇죠? 우리 사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운드의 뜻은 소리. 그 다음에 몸하게 들린다. 그 외에도 건강한 이란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예요. 생뚱맞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소리란 뜻인가요? 아니면 몸하게 들린다란 뜻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이란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뜻으로 쓰인 거 맞아? 무슨 씨야? 화자씨죠.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앞에 대신 생겼어.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겼다? 대신아 이시 생겼던 거야. That sounds exciting. It sounds exciting. 그러면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겼어. 뭐냐? 내 뭐 대신 왔네. 그치? 여기 생략된 대신아 it은 뭐 대신 왔죠? 동의하십니까? 해석하면 그것은 신나게 들린다. 신날 것 같이 들린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대신 왔죠?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해운대 방문하는. 그렇지. 해운대 방문하는 것이지. 네. 그럼 이제 영어로도 생각할 수 있네. Visiting 해운대 또는 to visit 해운대 대신 왔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얘가 왜 이꾸라진지 알 수 있어. 해운대 방문하는 행동이 신나게 만들어줍니까? 해운대 방문하는 행동이 신나는 감정을 느낍니까? 느끼게 해주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하면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면 exciting movie야, excited movie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오면 안 된다고요? excited가 오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얘는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분석해보면 요렇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다 만들어주고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생략된 주어가 사람이야 행위야? 행위죠. 어떤 행위가 감정을 일어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엔 익사이팅이 와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excited를 쓰고 싶다 치자. 그쵸? 그럼 excited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excited를 쓰고 싶으면 주어를 뭐로 바꿔주면 돼? 사람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excited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you may be excited 하면 되겠네. 'You may be excited.' 우리 조동사는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이 may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무슨 뜻이야? 'You may be excited.' 너는 신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That sounds exciting. 'You may be excited.' 결국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신나는 감정이 일어나게 하도록 만들 것처럼 들린다. 너는 신났을 수도 있겠구나. 너 신나겠구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번 주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일반적이야? 특별한 경우야? 이 any는 일반적인 거야? 특별한 거야? 일반적인 거죠. 뭐가 일반적인데? 왜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설명은 끝났습니다, 아저씨. 예. 오케이. 그래서 some 하고 any. some은 어떻고 동시에 어때야 된다? 묻지도 않고 not도 없을 때 쓰는 거고요. any는 어떨 때 쓴다?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고요. 권유의 의문문이 아니죠. 진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some 오면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 excited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주어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 볼 계획이다. With my friends. with의 뜻은 세 가지.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뭐뭇을 가진. 뭐뭇으로. 뭐뭇을 사용하여 중에서는 뭐 친구들과 함께겠죠. 빈칸 되어 있으면. 빈칸 되어 있으면. some으로 잘못 써 있으면. excited로 잘못 써 있으면. 다 골라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 형광펜 칠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거 스스로 생각해봐라 시간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건 돋보기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 오케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둘의 관계는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친구겠죠. 됐습니까? 남자아이 이름은? 마이크. 여자아이 이름은? 미나. 계획을 먼저 물어본 사람은 누구야? 마이크가 미나한테 언제 계획 물어보고 있어? 이번 주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마이크는 미나에게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물어봤다. 개소리. 됐습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말 계획 물어봤습니까? 다음 주말 계획을 물어봤다. 개소리. 이번 주말이야. 지금 네. 지금 하는 건 뭐냐? 다음 글을 읽고 대화의 내용과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 만나본 적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미나는 마이크한테 이번 주말 계획을 물어봤죠? 네. 개소리. 네. 마이크가 미나한테 이번 주말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방금 본 거. 물론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와. 됐습니까? 미나도 마이크의 계획을 물어보긴 해.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로는 마이크란 남자아이가 미나에게 이번 주말 계획을 물어봤어.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end가 아니고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랬더니 미나는 계획이 있어 없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정체는? 그렇죠. 다음 주말에 해운대 방문할 계획이죠? 아니죠. 이번 주말에 해운대를 방문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분명히 시험 문제 그러시고 나와요. 다음 주말에 해운대를 방문할 거다. 뭔 개소리야. 이번 주말에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여기 생략된 말이 this weekend지 next weekend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미나는 이번 주말에 부산을 방문할 계획인 모양이죠? 맞죠. 해운대 어디 있는데? 부산 방문할 계획 맞아 아니야? 맞잖아. 미나는 이번 주말에 서울을 방문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서울 가서 해운대 가는 거야? 아니요. 오케이. 부산 방문할 계획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쉬운 문제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네. 서귀포를 방문할 계획입니까? 어? 서귀포는 어디 있는데? 제주도에 있잖아. 아니죠. 이런 상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오케이. 그랬더니 마이크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죠. 그쵸? 어떨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신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마이크가 반응했으니까 미나가 말할 차례인데 미나가 뭐 물어봐요? 계획 물어보죠. 그쵸? 그런데 똑같은 거 안 썼고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하고 마이크라고 이름 알려줬어. 드디어 남자 이름 알았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이크 계획 있어 없어? 계획 있죠. 무슨 계획인데?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볼 계획이죠. 언제? 다음 주말에? 이번 주말에. 됐습니까? 미나는 친구들과 영화 볼 계획이죠? 아니죠. 됐습니까? 미나는 이번 주말에 뭐 할 건데? 해운대 방문. 마이크는 이번 주말 뭐? 친구들과 영화 감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온다.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볼 계획이다. 분명히 읽었는데 뭔가 친구들과 누가 영화 볼 거래. 어 맞네 이러고 있다니까. 개소리. 알겠습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보이였더라? 거리였더라? 그렇죠. 보이였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 묶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Going to do this weekend, Mina. 이거 한, 말한 사람 누구라고? 마이크죠. 됐습니까? 미나야? 이러면서 미나가 부르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미나가 하는 말은 우리말로 먼저 하면 나는 뭐 할 계획이다? 해운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머릿속에 준비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I'm planning to visit. I have a plan to visit. Plan for visiting.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다음에 누가 말할 차례야? 마이크가 말할 차례죠. 어떤 반응이었더라? 다음 우리말 해석은 뭐였더라? 재밌겠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된 말 넣어서 해볼까요? 생략된 말 좀 긴 걸로 넣읍시다. 그래서 뭐래요? That sounds exciting. You may be excited. 됐습니까? 너는 신날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거 참 재밌게 들린다. Exciting이 될 수도 있고 excited도 될 수 있고 사물인지 여기 오는 게 사물인지 사람인지 잘 보고 결정하시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That is exciting 해도 되겠죠? 왜 안 돼요? That is 그거 신나겠다. 신나는구나. 돼 안 돼? 신날 것 같다. 나 그거 신나겠네랑 같아요. 달라요. That is exciting 해도 되겠죠?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Visiting 해운대 is exciting. 되죠? 아, 왜 안 됩니까 도대체? 됐습니까? 얘 대신에 is를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대신 있다면. 자,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더라? 마이크가 말했죠. 이제 누가 말할 차례야? 미나가 말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계획 있냐고.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Yes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넌 갖고 있니 어떤 계획들을 마이크야 이러죠. 맞습니까? 그래서 준비됐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Plans, Mike. 이러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Mike? 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거 할 계획이 되죠. 뭐를? What? 어떻게? 누가 함께?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볼 계획이야. See a movie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계획 묻고 답하기가 나옵니다.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하네요. 여기는 boy1과 boy2 두 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Hi Ryan. This afternoo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뭐 뭔 소리인지 다 알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Ryan이 뭐래요? With my friends, I'm going to play basketball. 바스켓볼 다 쓸 수 아시죠? I'm going to basketball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름 모를 남자아이 1이 뭐라 그래요? That sounds fu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라이언이 뭐래요? 오케이. 그렇죠. Why don't you join us? 오케이. 이거 사과에서 배운 거죠. 사단원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1학기 말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름 모를 남자의 1이 뭐라 그래요? Sure, I'd love to.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시간이라고요? 광팬이 됐습니까? Hi Rya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말하고 또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그래서는
만약에 친구들과 함께 피아노 연주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에이, 조용히 하세요. 지금 광팬이 시간이야. 이거 하라고요. 머릿속에 이딴 거 끄잡아 내놓고 준비하고 계시라고.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그랬더니 that sounds fun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칠해놓고 좀 뭐 물어보겠어요? 얘 뭐 대신 왔냐고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un 대신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fun 대신 쓸 수 있는 거가 많은데요. 그렇죠? I로 시작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야, 어이구. I로 시작하는 걸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funny는 못 오는지 왜 funny는 안 되는지 됐습니까? That sounds funny는 왜 안 될까? 됐습니까? That sounds funny는 이 상황에서는 안 돼. 물론 that sounds funny를 쓸 상황도 있지만 지금은 funny를 쓸 상황이 아니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us는 이게 뭐하기죠? 그렇죠. 제안이 아니고 됐습니까? 제안은 같이 하자고 하는 거.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뭐 요청이라고 해야 돼요. 요청하기. 요청하거나 권유하기. 권유가 낫겠네, 권유. Why don't you join us? Sure,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두 단어 뭐가 있어요? Sure, of course, yes. 되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why not이 될지 안 될지 좀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Why not? Why not? 생각해 보고요. 이 자리에 sure 대신에 why not?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d love to 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일단은 I'd가 뭐 해주린 말인지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얘랑 뭐랑 같은 뜻이다 라는 얘기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여기에 뭔가 없어졌죠. 뭐가 없어졌는지 I'd love to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없어질 수 있는 이유는 왜 없어질 수가 있다? 이미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이죠. 이미 앞에 한번 나온 거 잘 생략하잖아 영어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에서 What do you?로 같은 말 What are you going to do? 하고 같은 말을 What do you?를 사용해서 똑같은 말 오케이. 그래서 뭐다? What do you plan to do this afternoon? 할 때 됐어 이제. 그치? 이 정도면 할 때 된 거잖아. What do you plan to do this weekend? 또는 do you로 같은 말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afternoon?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afternoon? What do you plan to do this afterno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afternoon? 됐습니까? 같은 표현 이제 할 때 됐어. What do you plan to do도 할 때 됐어.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afternoon도 할 때 됐죠. 예, 만약에 피아노 연주할 계획이면 I'm going to play the piano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뭐 이 자리에 더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I'm going to play the basket 하는 순간 이게 분명히 뭐 하는 표현인데 농구한다 라는 표현인데 the basketball game is fun 돼 안 돼? The basketball game was fun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그 더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게임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basketball 앞에 무조건 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농구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를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sounds fun의 뜻은 그거 참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재밌겠구나.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할까? fun부터 할까? 오케이. fu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Interesting. 그렇죠. 여기도 또 ing형, ed형. That sounds interesting.
You may be interested. 됐습니까? 뭐뭐 임에 틀림없다. 이거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어. 그래, 그래서 you must be interested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조동사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that sounds funny가 안 되는 이유는 funny는 무슨 뜻이야? 웃기니죠. 됐습니까? 그거 재밌겠답니까? 그거 웃기겠답니까? 농구하겠다는데. 재밌겠다. 지금 웃기겠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funny가 오면 이상한 표현이죠. 됐습니까? That sounds fun. 됐습니까? That sounds interesting. 그러면 이제 that을 대해서 해보자. 일단 의미로 that은 뭐 대신 왔어? 너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거 대신 왔으니까 that 지우고 뭘 넣으라면 뭐? Playing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sounds fun. 됐습니까? 또는 to play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sounds fun. 됐습니까? 친구들과, 너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건 재밌을 것 같구나. 됐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는 게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 지가 재밌어 하는 거야. 재미를 느끼도록 만드니까 이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건 interesting이고 you may be interested. you가 주어라면, 사람이 주어라면 감정을 느껴야 할 테니까 ed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Now, why don't you join us?의 뜻은 너는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는, 아니 제안은 같이 하는 거고 권유하는 거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일단 제일 간단한 건 join us. 같이 하자. 무슨 문? 명령문. 또. Let's는 같이 하자는 건데. Why don't we는 let's로 바꿔 쓸 수 있어. Why don't we는 같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let's play. 같이 놀. Why don't we play? Let's play가 돼. 근데 why don't you야 이건. How about joining us. What about joining us? 같이 하는 것 어떻겠니? You should join us. You should join us. 마침표. Why don't you join us? 물음표. How about joining us? 물음표. What about joining us? 물음표. 같이 하는 것 어때? 해야 되니까. How about, what ab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re, I'd love to 보니까 같이 하겠대요? 같이 하기 싫대요? 같이 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sure 자리에 of course는 되고 yes도 되고. 됐습니까? Yes, I'd love to. Of course, I'd love to. Why not?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왜?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안 되겠어? 하면 되지 이 뜻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게 흔히 학생들이 why not은 not이 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거절하는 건지 아는데요. 이거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Why not? 왜 안 돼? 하면 되지. 됐습니까? Sure, yes, why not?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얘가 무슨 뜻이라서? 왜 안 돼? 왜 안 되겠어? 하면 되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d love는 뭐 해주린 말이야? I would. 그렇죠. I would love go. 그러면 얘가 뭐랑 같은 뜻이라고 했었더라? 얘가 무슨 뜻이라고 했으면, 야, 이 love하고 like하고 뭐 다른 뜻이야? 비슷한 뜻이야? 내가 would like가 무슨 뜻이라고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래서 would love도 무슨 뜻이다? want인데, like보다 love가 좀 더 강하니까 여기다가 I, 어찌 want? I really want. 이 뜻이죠. I really want to. I really want to. I'd love to. 난 진짜로 원한다. 이 뜻이네요. I'd love to의 뜻은. I'd love의 뜻은. I really want. 난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I would like가 내가 좋아한다라는 뜻이 아니듯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생각했던 말은 뭐야?
I really wanted to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가까운 거 I'd love to join you. 난 너희들과 진짜 같이 하고 싶어. 물론 join you 한다는 의미를 거슬러 가면 I'd love to play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됐습니까? 뭐 그 옛날 뭐 첫사랑을 자꾸 떠올리는 거야 뭐야? 뭐 헤어진 애인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면 놓친 기차 생각하는 거야? 뭐 자꾸 정신을 저 달나라로 발사를 시키십니까? 그 정신을 달나라로 발사시키는 행위는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좋은 거라니까? 다만 때를 가리시라고요 이 친구야. I really want to join you. I really want to play basketball with your friends. 됐습니까? 지금까지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높이 올라가서 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 둘이 대화합니다. 남 보이 1의 이름은 모르죠. 보이 2의 이름은 라이언이죠. 하이 라이언 안 보이십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놈 이름 모를 어떤 남자아이가 B1이라 합시다. 그냥 B1이 라이언한테 하이 라이언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자 이번에 이번 주말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늘 저녁도 아니고요. 오늘 오후 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This afterno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계획이니? 언제? 오늘 오후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라이언은 뭐 할 계획이다? 친구들과 함께 농구할 계획입니다. I'm going to play basketball. I have a plan. 어? 그것도 해도 되는데 벌써? I have a plan to play basketball 해도 돼. 그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으로 쓰는 건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I have a plan for playing basketball with my friends 이런 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친구들하고 라이언은 라이언은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할 거래죠. 그렇죠? 오늘 오후에 농구할 거라 했어요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의 보이 원이 그걸 대해서 재밌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 안녕 이러면 뭐 이 보이 원이 섭섭해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의상 한번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Why don't you join us? 됐습니까? 예의상 물어봤는데 얘가 덥석 물었어. 그렇죠? 네. 원래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의상 물어봤는데 Why don't you why don't you join us? 이랬는데 Oh, I'd love to! 막 이럽니다. 됐습니까? 보이원은 약간 따였나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언 이제 얘들한테 욕먹겠죠. 야, 욕이 겁나 못하는 지식이 좀 왜 데리고 왔어?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보이원은 오래간만에 친구들하고 노니까 재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따시키지 마세요. 친구들끼리.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원은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그 농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 없었어. 그래서 보이 2인 라이언이 오늘 오후야 딴 때 아니야. 엉뚱한테 집어넣으면 안 돼. 오늘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야구하려고 그랬었어. 걔 농구하려고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건 눈치채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농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발리볼도 아니고 베이스볼도 아니고 사커도 아니고 콕 집어 배스켓볼이야.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름 모를 보이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재밌을 것 같다 또 나왔죠. 아까 나왔던 거 아까 전에 해운대 방문할 거라니까 That sounds exciting! 나왔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That sounds fun! 뭐 exciting 해도 되겠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거는 라이언이 보이고에게 뭐 한다? 제안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권유를 하고 있죠. Why don't you join us? 자꾸 제안하고 권유 헷갈리긴 합니다. 그렇죠? 권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Why don't you를 써서 사과해서 배운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Why not? I really wanted to join you. 정말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 대화가 마무리된 뒤에 이 보이 1과 보이 2인 라이언은 뭐 할 거다? 농구하겠죠. 같이. 됐습니까? 누구 친구들과 함께? 보이 1의 친구야? 보이 2의 친구야? 보이 2의 친구.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같이 친구일 수 있겠죠. 오케이. 만나 봅시다. 엄마야, 네가 왜 나오니? 오케이. 뭐야, 너 왜 숨어 있어? 부끄럽냐? 오케이. 어, 얘가 아닌데? 얘구나. 자,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보이 1이다, 보이 2다. 보이 1의 이름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하이 라이언 한 다음에 자. 됐습니까?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됐습니까? 보이 2인 라이언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농구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라고 라이언 얘기했어. 그랬더니 That fun 재밌을 것처럼 That sounds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이야 interesting 됐습니까? Wow, that sounds fun, interesting,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Boy 1이야? Boy 2야? Boy 1이죠. 그러니까 라이언이 이 말을 듣고 그래 안녕 하기가 좀 그래서 예의상 뭐라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Why don't you join us? 됐습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보이 1이야, 보이 2야? 보이 2. 보이 2인 라이언 and his friends죠. 됐습니까? 여기에 유는 보이 1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왜 안 되겠어? 뭐 of course도 있고 why not도 있는데 s로 시작하는 한 다음에 난 정말 원한다 라고 얘기하죠. 생략된 말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다음 얘기할 때. 그래서 sure I'd love to join you. 여기에 join you에 해당 포함되는 사람은 Ryan and his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원래 아, 이 시간쯤이면 대화 파트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 끝냈네. 자, 여러분들 분명히 다음 시간까지 오과 단어 영역, 오과 단어 영역 풀이 속 단어는 여러분도 아마 없을 거야. 하여튼 단어 영역이랑 마스터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까지 해와야 돼? 대화 문장 세트와 본문 문장 세트.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빈칸 채우자 그러면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